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혜니예요. 오늘은 제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뉴욕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2주 동안 뉴욕을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은 친구 집에 있다가 일주일은 넘어가서 뉴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주 동안 여행을 할 거니까 캐리어를 한번 챙겨보려고 해요. 친구네 집에 가 있을 때는 최대한 편한 옷, 그리고 뉴욕에 가 있을 때는 좀 예쁜 옷, 그냥 최대한 심플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위주로만 골라봤거든요.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추리닝을 챙길 건데요.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욕은 되게 춥고, 그래서 일단 기모 있는 옷, 따뜻한 옷 위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플에다가 얼어 주면 안 되니까. 유니클로 히트텍 바지입니다. 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흰색 히트텍을 챙겨왔고요. 아디다스 타이즈 이렇게 챙겨왔고요. 짠! 그냥 추리닝이에요. 안에 기모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챙겨갈 거예요. 잠옷으로 잠옷 두 벌 정도 챙겨갈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뉴욕에서 입을 옷 그날 뭐 입을지를 써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네. 네. 별건 없는데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트랑 목티 위주로 담아왔어요. 회색 코트, 보라색 목폴라, 흰색 슬랙스, 목도리까지 하면 첫날 입을 옷은 끝이 납니다. 친구가 텍사스 애기 있는데 애기를 낳아서 친구 애기 낳은 거 겸사 못 본 지 오래됐고, 12월 11일에 언니네 집으로 넘어간대요.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뉴욕을 갈 겁니다. 아이가 흑인하고 우리나라 친구 사이에서 나온 아이거든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하루치고. 벌써 캐리어가 반이 찼어요. 이거 한 번. 무슨 일이야? 다음은 검정 코트. 허리에 물을 묶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차이나 카라로 되어 있는 검정색 코트예요. 검정색 슬랙스, 노란색 폴라, 스웨이드 빵모자. 귀걸이는 모피를 껴줄 거예요. 껴줄 겁니다. 다음은 검정색 목폴라. 제가 좋아하는 자라 원피스, 자라 투피스 이렇게 입어주는 거고, A라인 치마입니다. 검정색 목폴라에 이거를 이렇게 입어줄 겁니다. 이 제품을 입어줄 겁니다. 사실 놀러 가보면 그날의 화장과 분위기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죠. 패딩을 입고 갈 건데요. 밝은 계열, 아이보리나 흰색, 베이지 계열 같은 걸로 살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거. 근데 기모가 들어있어서 정말 따뜻해요. 검정색 요 세트 똑같은 거까지도 생길 거예요. 뭔가 심심할 것 같아서 버스 손잡이. 너무 과한가? 약간 뉴욕커 같지 않나요? 뉴욕커. 그 다음은 검정색 코트, 검정색 슬랙스, 흰색 목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조끼예요. 허리끈을 묶어주고 이 귀걸이를 할지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폴라를 입어주고 시퍼먼 피스를 입어줄 겁니다. 추워 죽겠으니까 검정색 스타킹, 그리고 보트 난방과 그리고 검정색 원피스도 가져갈 거예요. 여기에 베레모를 쓸 건데 회색깔을 쓸지 고민 중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흰 색깔, 분홍 색깔, 중량 패딩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제가 분홍색 목티도 가져갈 예정인데 이거를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그것도 해봤고 분홍색 경량 패딩은 조끼예요. 안에 껴입을 예정으로 가져갈 겁니다. 저희 엄마가 떠주신 이렇게 하는 건데 검정 색깔 트레이닝복에 입으면 겹겠죠. 옷이 너무 한무더기라 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장품, 고데기, 친구 선물, 짠! 가발을 짠! 장난감 옷 같지 않나요? 짠! 이건 원피스예요. 아, 너무 귀엽죠? 손바닥만 해요, 지금. 너무 예쁘죠? 제 스타일 딱 친구한테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같은 거. 고데기, 화장품, 속옷, 양말, 신발. 최대한 짐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사실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캐리어를 싸서 떠나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미국에 가서 입을 옷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랑 같이 캐리어 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화장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